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이 탄생한 성탄절을 기준으로 전 세계가 달력을 쓰고 있는 이 서기력,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에서 이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것, 예수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박해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아버지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다시 부모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어쩌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것을 믿으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왕이 탄생하셨다는 이 말에 가장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헤롯 왕이잖아요.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갔다 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해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생각을 아시고 가만히 두면은 우리 예수님이 살해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시를 하셨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피해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고 직접 계시할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자,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죠.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많은 지역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 말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750년 약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죠? 팔려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갔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잖아요. 호세아는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불러내는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거고, 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예수님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명할 일이 남아 있잖아요. 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그냥 가라고 했고, 그래서 피신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박사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은 줄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아기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라는데. 이 아기가 크면은 자기 자리 차지할 건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 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제 헤롯은 자기 왕자리 자리 이제 지키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헤롯이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 이 말씀은 성경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어미의 소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마에서 이 말씀이 좀 복잡하죠. 설명을 해드리면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도시로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모였던 곳이에요. 자, 이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끌려가는 그 사건이 라마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 가라 했겠습니까? 통곡을 한 거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라헬을 얘기하는 이유는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대표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통곡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모든 산의 아이가 죽을 때 그 아기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통곡 소리가 있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그 자취를 쫓아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왜 헤롯이 또 박해하고 아들을 죽이고 이런 슬픈 일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 그렇게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방해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굳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피신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버려두실까? 왜 이걸 막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아기 예수를 위험에 처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실까?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참 궁금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방법은 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못해요. 근데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악한 일도 일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참 궁금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일에 관여하십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세 번째는 버려두셔요. 방관하십니다. 방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방관하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셨어요.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벨론이란 큰 이방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떠났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에 대한 징계를 이방 국가가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시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잖아요. 예. 저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고3 때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있고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회장을 했죠. 그 정도로 믿음이 좋고 참 이렇게 신실한 아들이라서 저는 이제 좋은 대학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시험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될 줄 알았습니다. 공부 잘하면 어디든지 다 좋은 데 가는지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만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봤더니 슬쩍슬쩍 다니면서 자랑도 했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제가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학교 떨어지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대학교 떨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아들 마음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창피와 그런 나 나름대로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세상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얘가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해요. 어느 날 경찰서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거 아버지 당신 물건 맞습니까? 맞다고. 이 물건을 아들에게 줬습니까? 묻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주지 않았다고 대답해요. 아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내가 줬다고 얘기하면 이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이 아이가 훔친 사람이 되어버리도록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신고하진 않았지만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죠.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 아들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 그 아버지의 진한 사랑에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포들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포를 이 마음껏 신앙할 수 있는 한국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국교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많은 수십만 동포들에게 열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내가 여호와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모든 것에는 그 뜻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돈 벌러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돈만 벌고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가 돈만 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만 벌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바라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달라고 애굽 땅에 있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 노예로 살던 어렵게 살던 시절,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이렇게 양식을 삼아서 고생하며 살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농사지으며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방인의 신을 따라 섬기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물질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한중 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동포들에게 내가 여호와다, 나를 섬기며 경배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각 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한국에 잠깐 살 거니까 여기서는 돈만 벌고 중국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가서 몸들여 봉사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제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데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상생활에 나의 생활의 열매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그럽니다. 이 땅에 살 땐 돈 열심히 벌고요.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를 한국에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돈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돈 벌면서 주님을 정성껏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 지금 당장입니다. 나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1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다고요. 한국 기준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주는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버려서 주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헤롯을 보면은요,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은 아내와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임종 가까이에서는 내가 죽을 때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많아야 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가족에 한 사람씩 죽였대. 그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헤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포악한 사람의 악행을 두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고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손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절대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천지의 만물을 내 손에 다스리는 절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어려움을 겪으시든 이 땅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지켜보아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 백성은 다르네요. 이런 흔적을 주변에 남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사명자는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대속사의 크다라는 걸 이루는 사명자도 있고요. 바울처럼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각 처에서 자기 모습대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악하고 포악한 헤롯이 죽게 돼요.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19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 저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릅니다. 어떤 분은 되게 오래 살게 하시고 어떤 분은 빨리 또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그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헤롯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헤롯이 예수님 움직이는 걸 방해한 거죠. 왜냐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못 움직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 사역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대속사역을 이루셔야 될 그런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데 헤롯 때문에 꼼짝 못하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헤롯을 불러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생명이 있고 인생이 있고 도움이 되는 인생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인생도 있네요. 우리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생입니까? 방해가 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차라리 이 땅에서 없어져야지 하나님 나라 일이 수월하게 되는 그런 방해를 하는 존재인지 여러분들 각처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방해하는 자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될 때가 되니까 불렀어요.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지옥 같겠죠? 자, 헤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 누구 손에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손에 움직인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갈 건데요.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700년 전에 6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요. 때 예수님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기점이 누구를 통해서 된 헤롯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란 포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했다가 이제 필요 없을 때 걷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는 것. 보호하여 주는 이 놀라운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얼마나 우리 인생 살아갈지 몰라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누구 손 안에서 누구를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 버는 것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자식들에게 좀 걸거적거리는 존재가 되어서 눈치 좀 봤다가 할 수 없이 천국에 불려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살 건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생명 다하도록 고귀하게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신다는 이 주님의 이 섭리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돼요. 우리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이유를 22절에 잠깐 소개했는데 그거 막 그냥 넘어가고요. 자, 나사렛은 되게 초라한 동네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골이에요. 그래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동네로 갔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나사렛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기록된 성경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헤롯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생명을 불러가시기도 하는데 이것조차 주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사명자는 보호하신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그 믿음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